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올해 연말쯤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인 6조 6,700억 원에 대한 협의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말쯤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.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장기 계획에만 반영됐던 제2공항을 실제로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제주도가 요구하는 면세점 등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제2공항 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조사 비용 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